여기 불 들어오고, 불 들어오는 쪽에서 네. 밝기 조절, 오른쪽에 밝기 조절. 밝기 조절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거 열어서 이거를 접었는지 빼고 여기다 꽂은 다음 샘플이 호박줄기가 있는데, 자, 이거 항상 이렇게 위로,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서서히 내리면서 보는 거예요. 자, 여기다 놓고 스마트폰을 놓으면은 카메라가 보이는데, 이걸 같이 위치 조정을 하고, 그 다음에 호박줄기를 볼 수가 있어. 가까이서 찍어야지. 호박줄기를 볼 수가 있음.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함. 그래서 자, 촬영한 다음에는 핸드폰을 치우고, 이건 자석이라서 붙이 위치 조정할 수 있고, 먼지 들어가지 않게 접는지 막아주고. 오케이, 끝. 아까랑 합치는 거야. 지금은 이제 아까는 400배였고 지금 이제 1000배. 가까이 많이 잘 보이지? 1000배. 세포 벽이 보이네. 1000배의 비율로 호박줄기의 세포벽을 찍어. 이 상태에서 이걸로 그냥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? 이걸 찍어도 되죠. 지금 이거.